앉아있기만 하시다면 잠시라도 좀 일어나셔야겠습니다. UCLA 대학의 예비 연구에 따르면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기억의 중요한 뇌 부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2차 행동의 영향을 조사했으며 특히 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부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UCLA 대학 연구팀은 45세에서 75세 사이의 3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활동 수준과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실험 대상 각각의 중앙 측두엽을 MRI 스캔했습니다. 중앙 측두엽은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때 연루된 뇌의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은 2차 행동이 중앙 측두엽을 얇게 하는 중요한 예측 변수이며 신체적인 활동으로 오랜 시간 앉아있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뇌의 구조들이 더욱 얇아진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진 않지만 보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행동은 얇아진 부분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앙 측두엽이 얇아지는 현상은 인지력 감퇴와 중년이나 나이 든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치매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